사실 처음으로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나에게 다름 아닌 신발이었다. 가끔씩 스타일링의 메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 스타일링의 마무리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신발입니다. 제 옷질의 시작이 신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브랜드 상관없이 신발을 오랫동안 구매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신발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마음에 들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 네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네 가지 신발은 유행을 떠나서 제가 활용도 측면으로 가장 잘 신고 있는 신발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발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신고 있는 신발은 이 스카르파라는 브랜드의 모히또입니다. 이 브랜드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트레킹을 합니다. 아웃도어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신발이고 제가 이 신발을 구매했던 이유는 이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이 슈레이스가 트레킹화답게 굉장히 길게 연출이 돼 있어서 바지를 입고 위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좀 실루엣이 나옵니다. 요즘에 많이 입으시는 그 고프코어 룩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릿 룩 이런 룩에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 컬러감이나 이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요즘에 많이 신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 컬러에 포인트를 두고 스타일링을 하면은 포인트 주기도 쉽고 그리고 신발 자체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약간 이 투박한 아웃솔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서 살짝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좀 데일리하게 스타일링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기존의 트레킹화나 러닝화 그런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카오네오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신으시는 살로몬 이렇게 좀 색다른 브랜드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들이 즐겨 신으시는 그 닥터마틴 있잖아요. 닥터마틴과 그리고 제 최애 브랜드 중 하나인 슈프림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얘가 조금 발매한 지는 좀 됐는데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했어요. 얘는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 있습니다. 45만원에서 48만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안쪽에 보시면 슈프림 그리고 닥터마틴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지브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일반적인 레더가 아니라 포니에어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털이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재적으로나 이런 질감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던이나 에어포스, 반스 다양한 신발을 많이 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는 신발 중에 하나가 닥터마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룩북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게 이 닥터마틴인데 이거는 솔직하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찾고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해외 배송으로 한 달 정도 걸려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 자체나 이런 실루엣 자체는 어떤 신발하고도 대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스타일링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상하에 블랙으로 좀 끌고 가시고 여기에 이 패턴으로 좀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신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신발은 반스 컴피쿠시 하이 네이비 컬러입니다. 저는 반스를 생각했을 때 블랙 컬러도 생각이 나지만 대표적인 컬러웨이 하면 저 이 컬러가 제일 가장 처음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저는 솔직하게 반스를 정말 자주 신습니다. 이 하이도 많이 신고 로우도 많이 신어요. 근데 반스를 신으시는 분들은 보통 로우를 요즘에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스타일링할 때 편하기도 하고 조금 호불호 없이 매치하기 좋아서 반스 로우를 많이 신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스 같은 경우에 이 하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컨버스 하이를 생각하고 구매하시면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컨버스 하이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소재가 굉장히 얇게 나와가지고 요즘에 좀 와이드 팬츠가 유행할 때 바지를 좀 덮어서 스타일링하기 좋은 게 컨버스 하이인데 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드를 많이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팬츠를 약간 내려 입었을 때 어색한 실루엣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반스 하이보다는 컨버스 하이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반스 하이를 스타일링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신발을 덮어서 스타일링 하시는 것보다 약간 바지가 살짝 걸
치는 느낌으로 해서 이 신발의 실루엣을 살짝 보이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버스 하이와는 전혀 다른 그런 스타일링 방법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릿하게 좀 입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반스 하이를 추천을 드릴게요. 스트릿한 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이 반스 하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은 에어포스 미드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97년도인가 발매했던 그 인디포스가 이번에 재발매를 했죠. 이 인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록이 수우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한 재작년부터 조던 하이와 그리고 덩크가 굉장히 많은 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 포스 미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던에 비해서 이 에어포스 미드가 그렇게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한 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나 학생분들은 그 신발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이 신발이 내 스타일링과 굉장히 잘 붙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컬러감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조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신으셨던 것 같고, 이 조던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컵 부분이 미드보다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와이드한 팬츠를 입었을 때 실루엣 잡기가 굉장히 편한 게 이 조던인데, 이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크로 디테일이라든지 이 컵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실루엣을 연출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조던보다는 비교적 인기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에어포스 미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덮어서 스타일링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전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바지를 내려 입었을 때 이 부분이 살짝 걸쳐가지고 이 신발의 실루엣이 좀 살아나게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하기에 굉장히 이쁜 신발이 전 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바지 부분이 밑단에 걸쳐가지고 이 에어포스의 실루엣이 제대로 보이게끔 그렇게 좀 스타일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신발이 이 인디포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신고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신발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브랜드도 다 다른 제품이고 이 실루엣 자체도 다 다른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으시다 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취향 100%가 담긴 영상이니까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신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들이니까 그냥 재밌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비싼 신발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타일링과 잘 맞고 꾸준히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신발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